반짝인 친구가 강아지들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. 그러니까 네. 이글빅스 네트는 같이 살면서 이제 브리브런도 많이 좋아지고. 근데 시월이가 학과가 문제였을까요? 시월. 아이고. 보통 살아온 게 아니죠? 스피츠 시월이가. 그럼요. 무서울 정도죠. 네네.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남은 상처를 보니까 정말 많이 물어봤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 번도 물지만 네. 빵꾸를 나게 무는 걸 보면 정말 아득 무는 아우 이걸 확 예, 정말 힘을 주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무는 거예요. 난 물겠다. 맞아. 근데 입질도 입질이지만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네. 너무 강하더라고요. 일단 그렇죠. 자기가 한 번 탁 이거 찜해놨다 싶으면 이제 계속 지키고 있고 경계하고 물려고 하고. 저게 어렸을 때는 사소한 거 나 이거 내 거 좋아해로 시작했겠지만 저게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호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지키는 것을 쓰는 걸로 변해요.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보호자가 눈 마주치면 내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밥그릇을 들어준다는 거 뭐 왜 들어주지? 아까 뭐 말씀으로는 이제 바닥에 놓으면 얘가 그리고 집착을 했어. 그래서 그 부분이 열심히 돼가지고 매일을 좀 뒤져봤어요. 네. 캐나다 온타리오주 쿠엘프 대학팀이 네. 소유기 있는 반려견 3,589마리. 그 결과 8주에서 16주 사이에 보호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여주는 반려견은 소유 공격성에 생길 확률이 2.2배가 높은 반면에 밥그릇에 주고 밖으로 밥 먹고 난 데 바로 치워버리면 소유 공격성에 생길 확률이 0.6배나 낮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손으로 준 경우가 좀 더 공격성이 높다고 하네요. 그죠? 저런 개들은 분명히 그 손뼉이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. 혼자 개가 저렇게 되기가 힘들어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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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마 우리 보호자님께서 측은지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. 그죠, 그죠. 측은함이 있으셔가지고 밥 안 먹으면 또 속상하고 그치. 들어주는 감이 좀 있어요.